지금 국내에서 나와 있는 레이저 레벨기 중에서 4D 제품 중에서 이 가로선이 가장 바닥에 가깝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왔던 4DG 제품이었는데 이것도 낮게 나온다고 했었지만 지금 이번에 나왔는 제품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차이가 많은 게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작고 가볍고 그치만 정말 밝고 선명한 미니 4DG 레이저를 한번 소개시켜 봐드릴까 하는데요. HPT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HL-4MG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HL-4MG 그러니까 HPT의 레이저 그리고 4DG고 미니 그린 레이저라서 4MG라는 모델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HPT 미니 4DG 제품을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첫 번째는 4DG라는 제품군 중에서 정말 작고 가볍게 나왔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 반해 이 레이저의 선이 정말 선명하고 밝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레이저 자체가 가로선이 시중에 나와 있는 레이저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선이 바닥에서 지금 높이가 7mm 높이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선도 벽면에 붙였을 때 여기 지금 폭이 6mm로 가장 좁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가 세 번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평소에 지금 내가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은 레이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 바닥선이 조금 많이 붓기를 원하셨거나 가로선이 지면에서 좀 낮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또 도움이 될 테니까 끝까지 저희 채널 또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을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고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한글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열어보면은 레이저 크기가 정말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기계 본체 하나 7.2V에 2600mAh의 배터리가 두 개 C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무게를 한번 측정해보면요. 무게는 지금 470g이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크기는 지금 보시면 손가락 한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자 긴 쪽이 8cm 정도 좁은 쪽이 5.5c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대략 한 9c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정말 작고 가볍게 나온 것 같고요. 금액은 지금 이렇게 풀세트를 했을 때 기준 1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자체가 C타입을 이렇게 꽂아서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계에 눌러서 여기에다가 넣고 여기 지금 측면에 C타입의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도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계 자체로도 충전이 되고 배터리 자체로도 충전이 되는 부분은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게 나온 것 같고요. 작업 최대 범위는 실내 기준 30m까지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C타입의 케이블을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시게 되면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완충된 배터리 하나당 이렇게 4D로 사용했을 때 네 선을 모두 다 나오게 해서 사용했을 때 5시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완충된 게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10시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오차 범위는 작동시킨 위치에서 10m가 떨어진 곳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mm 정도고요. 그리고 자동 보정 범위는 3도까지 가능한 타입이고요. 그리고 보정 시간은 놓았을 때 3초 만에 보정이 되는 타입입니다. 일단 지금 제품 자체가 너무 이쁘고 마감도 너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다이오드 창이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저가형 제품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이거나 혹은 알루미늄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에 세 개 창에만 알루미늄이고 4D 레이저에 가로선이 나오게끔 하는 아래쪽 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네 가지 모두 다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는 부분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던 이 3DG랑 4DG 제품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사용해보신 후기도 너무 좋았었는데 사용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아 조금 작고 간편하게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진짜 이렇게 크기 차이가
이 3D지만 찍을 때만 하더라도 큰 차이를 못 느꼈었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놔두고 보니까 정말 크기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3DG나 4DG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보통 보편적인 사이즈의 3DG, 4DG 레이즈의 크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미니 4DG 자체가 너무 작게 나와서 작아 보이는 것 뿐인 거고요. 그래서 기존 3DG 제품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4DG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렇게 또 작고 가볍게 미니 4D 레이저를 출시를 했는 부분이 진짜 어찌 보면은 소비자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직접 사용도 해보고 기존에 나왔던 제품 대비 선의 밝기라든가 선명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가시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부러 제가 이런 정사각형 방에 왔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면 조금 표현이 잘 될 것 같아서고요. 자, 일단 작동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지금 레버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경사면이 3도 이상 기울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레이저가 전멸하게 되는데 여기서 수평을 맞춰서 놓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작동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자, 일단 제가 작동을 시켰는데요. 기본적으로 4D 레이저가 어떤 식으로 레이저가 나가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을 시켰고요. 위를 한번 보시면 저를 기준으로 위쪽에 선이 하나가 가고 그리고 저 양쪽으로 벽면에 또 선이 내려와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이 사각형의 레이저 선이 하나 그리고 다시 돌아서 10십자로 위에 또 가로선이 가고 양쪽 벽면이 가고 바닥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두 지금 사면을 이루는 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벽면에 보시면 위쪽에 한 줄 아래쪽에 한 줄 이 가로선이 또 이 지금 방 내면을 돌아가게끔 나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을 비추는 이 레이저 불빛이 이 다이오드 4개를 통해서 네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4D 레이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원을 켜시면 이렇게 전부 다 레이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계를 기준으로 맨 앞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누르면 아래쪽 선이 사라지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위쪽 선이 사라지고 아래쪽 선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가로선을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지금 가로선을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는 세로선을 조절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버튼은 반대로 천장이랑 옆면이랑 바닥선이 나오는 이 10십자 모양의 레이저를 하나씩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모드인데 자, 한 번을 누르면 자 이렇게 레이저를 기준으로 세로 지금 4면이 사라졌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가로 4면이 사라지고 세로 4면만 남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세로로 나오는 선은 모두 끄는 지금 모드거든요. 그래서 가로선만 나오게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원위치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기계 안쪽에 요 버튼 같은 경우는 수광기 모드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입니다. 뭐 아웃도어 모드라고도 하고 펄스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요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나서 여기 지금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광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웃도어 기능을 켰을 때 이렇게 지금 수광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레이저를 놔뒀는 기준으로 거리가 30m가 넘어가고 혹은 햇빛의 야외에서는 이 지금 레이저 선이 멀리 가게 되면은 희미해지고 약하게 되는데 이때 일단 근사치 오면은 이렇게 주황색 불로 알려주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지점 여기 지금 선에 일치가 되는 지점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 불로 삐 하면서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리가 30m가 넘어가고 50m 안쪽에서는 이렇게 수광기 모드를 켜서 수광기를 이용해서 레이저 선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 또한 추방식이다 보니까 일단 전원을 켰을 때 이렇게 3도 이상이 각도가 기울어지게 되면은 삐삐삐 하면서 소리를 알려줘서 수평을 잡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내가 대각선으로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가운데 락 버튼으로 버튼을 밀어줍니다. 그러면 추가 딱 고정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드거든요. 사선 모드라고 하죠. 근데 이 사선 모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정확하게 수평 수직을 볼 때는 이 처음에 온쪽으로 밀어서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피치 못한 이 대각선으로 수평을 이루게끔 하는 무언가에 이 레이저를 쏘아서 측정하고 싶으실 때는 가운데 락 버튼으로 거시면 이렇게 추가 고정이 되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레이저의 밝기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기존에 지금 나왔던 HPT 3DG 4DG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가시성도 좋았고 선이 선명하고 밝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나왔는 미니 4DG랑 레이저 선을 비교했을 때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자, 일단은 전부 다 전원을 켜고요. 세로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세로선부터. 자, 일단 전부 다 세로선만 제가 나오게 지금 레이저를 켰고요. 지금 가장 오른쪽 제품이 4DG,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존 나왔던 3DG, 그리고 가장 왼쪽이 지금 이번에 나온 미니 4DG인데, 지금 세로선만 보더라도 지금 밝기가 전부 다 선명함이 거의 동일한 게 보이시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자, 일단은 지금 이 맨 왼쪽 선이 지금 이번에 나온 미니 레이저 선인데, 밝기가 정말 밝고 선명하게 기존 거랑 별 차이 없이 나왔는 게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쭉 한번 따라가봐도 지금 선의 굵기나 선명함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밝고 진하게 나왔는 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제품과 비교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벽면에서 그 다음 아래쪽 바닥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세 가지 선 모두 다가 밝기나 선명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일치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작고 가볍게 나왔는데도 반해 지금 레이저의 색이나 밝기나 선명도가 기존에 나왔던 3DG, 4DG랑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게 정말 딱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레이저 선이나 선명함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는 미니 4DG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 지금 레이저를 바닥에 두었을 때 가로선이 지면에서 정말 낮게 나온다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나와 있는 레이저 레벨기 중에서 4D 제품 중에서 이 가로선이 가장 바닥에 가깝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왔던 4DG 제품이었는데 이것도 낮게 나온다고 했었지만 지금 이번에 나왔는 제품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차이가 많은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다시 창고에 가서 요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작고 가볍고 꼭 뭔가 장난감처럼 생겨서 제대로 작동이 될까 좀 의심이 들었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괜찮았습니다. 밝기라든가 선의 선명도, 그리고 수직 수평이 잘 맞는 부분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제일 와닿는 부분은 이 지금 레이저를 작동을 시켰을 때 이 가로선이 벽면 기준 정말 낮게 나왔는 부분이랑, 그리고 바닥선이 벽면 기준 정말 가까이 붙었는 부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상자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밀착을 시켰을 때 이 지면에서 아까 전에도 제가 측정을 했지만 이렇게 7mm 정도라는 정말 낮은 높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레이저를 벽면에 밀착시킨다고 했을 때 좀 더 가까이 밀착이 돼서 이 바닥선이 이 벽면 기준 조금만 가까이 오기를 더들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6mm로 정말 많이 붙었었어요. 벽면 기준.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많이 와닿았고, 제가 레이저를 팔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 바닥선 그리고 가로선이 조금 더 낮게 더 벽면으로 붙는 레이저가 없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진짜 이렇게 가장 가까이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와닿았었고요. 이렇게 진짜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속에서 제품을 개발해내고 있는 게 너무 정말 멋진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도 18만원 정도로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4D 레이저 기준 가격도 너무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해봤을 때 전부 다 괜찮았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셔서도 좀 아시겠지만 구성품이 타 브랜드 제품 대비 조금 빈약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니 삼각대라던가 자석 브라켓 같은 것들은 일체 없었고 구성품이 딱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서브로 구매하셔서 기존의 레이저 제품의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환해서 같이 쓰면 되는데, 처음 만약에 레이저를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들을 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레이저를 여기서 사용하고 나서 이동해서 또 사용하실 때는 안에 추가 흔들흔들 거리는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면 레이저의 고장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들고 이동하실 때는 전원을 끄시거나 락 버튼
버튼으로 추가 움직이는 걸 딱 고정을 시키신 상태에서 이동해서 놓고 다시 온으로 켜주셔야 돼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또 많은 레이저들이 고장나는 원인 중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락 버튼과 정확하게 온으로 했을 때랑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확하게 오차범위 없이 수직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버튼이 끝까지 가 있어야지만 지금 이 나오는 레이저 선이 정확하게 수직 수평이 맞고요. 혹시나 이 락 버튼으로 살짝이라도 이렇게 밀리게 된 상태에서 켜지게 되면은 안에 추가 임의적으로 지금 딱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직 수평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렇게 미니 4DG를 포함해서 11G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3DG, 4DG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을 하실 때는 끝까지 온 버튼으로 미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수직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HPT에서 레이저 레벨에 필요한 액세서리들도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광기, 그리고 미세 조절 삼각대, 그리고 지금 자석 브라켓,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3m까지 연장을 해서 레이저를 거치할 수 있는 연장봉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광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HPT, 3DG, 4DG 그리고 지금 미니 레이저 레벨기까지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미세 조절 삼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나왔던 HPT 제품들의 레이저 제품들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게끔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자석 브라켓, 이제 벽면에 자석에 부착시켜서 높은 곳에 붙여놓고 사용하실 때 쓸 수 있는, 자, 이렇게 자석 브라켓도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지금 3m60까지 올라가는 작업 폴대였습니다. 폴대. 보통 시중에 이 레이저를 허공에 이렇게 거치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폴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카메라 삼각대처럼 이 다리빨이 3개가 있으면서 3m60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참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삼각대가 없을 경우에 아랫면이랑 윗면이랑 딱 지탱을 시켜야지만 고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위에 천장이 너무 높아서 지금 제가 있는 곳처럼 이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지금 삼각대 다리를 이용해서 세우고 여기에 지금 레이저를 장착해서 허공에서 레이저를 쏠 수 있는 방식인데, 요 지금 어댑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사선이 지금 미니 레이저 레벨기처럼 얇은 거를 바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진 레이저 레벨기가 굵은 거라고 할 경우에는 이 어댑터를 끼우시게 되면은 또 굵은 나사선을 가진 레이저 레벨기도 바로 장착이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이저 레벨기들도 다양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레이저 레벨기 액세서리들도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제가 하루 종일 HPT를 찍으면서 가장 어찌 보면 감명받은 부분입니다. 이 지금 작업 폴대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손잡이를 이용해서 들고 올렸다 놨다 하면서 고정을 시키는 부분은 너무 괜찮았었는데, 이 지금 자체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석으로 무언가를 브라켓을 거치하기에는 부적합했고요. 이게 지금 금액대가 한 7만원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수광기는 한 6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이 자석 브라켓 같은 경우는 3만원 중반 정도, 그리고 미세조절 받침대 같은 경우는 만원 중반대라고 합니다. 평소에 좀 괜찮은 레이저 레벨기를 찾으시는 분들, 혹은 지금 바닥선 그리고 가로선이 좀 낮게 가까이 붙기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요 지금 미니 레이저 레벨기를 다섯 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